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따갑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은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에스겔서 7장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지요. 오늘 읽은 말씀, 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까지 또 같이 묶어서 쭉 봉독을 했습니다. 쭉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 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견디어낼 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4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말씀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근본은 사실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근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뭐 성경 66권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그 장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그러면 성경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나머지 성경 66권은 그거는 다 이게 믿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멋진 말이고 또 타당한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제 2장까지 이어지는데 성경 66권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 2장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제일 근원적인 메시지는 창조 얘기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뭐 사람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또는 우리가 시간, 공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그런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잘 규명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늘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시간, 공간,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그리고 피조물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죄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조금 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이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는 사람이요, 뭐 다른 피조물들이 죄를 짓느냐,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피조물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 그러면 피조물 중에서 사람과 연관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본분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창조의 주권자, 그쪽 자리를 넘보는 것, 이게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은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된 모든 죄악의 목록 중에서 바벨탑 사건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은 다 거기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대를, 탑을 또는 높게 그렇게 쌓고,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거죠. 신을 섬기는 것, 일반 종교적으로 얘기해도 신을 섬기는 것은 위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단을 걸어올라 높은 데 오르는 거죠. 전 세계 어디나 신을 섬긴다 그러면 산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하늘, 태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은 높은 데를 향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가장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또는 우주관적인 그런 생각에서 하늘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한 이런 공간, 이게 아니고요. 이 공간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하면 궁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하늘은 그 궁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이 공간, 이거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장소고, 그리고 하늘은 그 위에 있는데 거기는 선한 영,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 거기에 창조의 주님이 계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하늘에 이 대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얘기는 창조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 스스로 신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근원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그 죄는 그야말로 전혀 봐주는 게 없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중대하게 여기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죄에 걸리면 형제 자매도 소용없고, 성경에는 심지어 너희 형제 자매를 전부 칼로 베어라, 이렇게까지 명령된
그런 그 연관된 죄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토록 중대한 범죄인 것은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대한 죄인 거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또 기독교 활동에서 제일 중대한 것 그러면 예배하고 연관된 게 모두가 제일 중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제 아무리 크고 또는 조직과 구조가 제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고 건물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 목적인 거죠. 예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 바로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서 명백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조. 어제 말씀드렸던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런데 전쟁이 나고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그 닥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어려움,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근데 같은 14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온갖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닥치는 진노가 하나님의 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에서 아유 가능성이 좀 있겠다 또는 아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뭐 사람 사는 데서 글자 그대로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100%라는 게 사실은 어디 있겠어요? 뭐 금도 순금 그래도 100%다 그러지 않고 99.9%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 100%는 없고요. 또 사람 사는 세상에 0%, 제로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그러면 끝인데 그런데 그래도 인간 세상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연관된다 그러면 그거는 100%도 있어요. 제로 0%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러면 가능성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길 가능성, 이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계산할 거 없어요.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또 한번 가능성을 계산해 볼까요?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유 적어도 80%는 넘겠지 아니야 90%도 넘어 아니 95%도 넘어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면 그러면 그거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 그런데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여기에 은, 금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부귀영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금은 보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단어, 네 글자로 된 단어 금은 보화. 근데 여러 가지 보화 중에서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석의 여왕이라고 하는 진주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보화 중에서 왜 하필 금, 은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표현했을까요?
모든 보석, 보화, 값진 것 중에서 대표 선수가 금이요, 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값으로야 따지면 뭐 금, 은보다 다이아가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대표 선수는 뭐니 뭐니 해도 금, 은인 거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은을 거리에 던진대요.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원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이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금, 은,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뭐 복잡하게 사실은 따질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술도 있고 또는 사랑도 있고 또는 문학도 있고 또는 뭐 사회에 대한 봉사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냥 통속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은보화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부귀영화 누린 사람 그걸 제일 짧게 얘기하면 금, 은, 은과 금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 세상 살면서 소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연관해서 통속적으로 그 사람 성공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 또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을 표현해서 그런데 그거를 거리에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대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 그날에 그들이 가진 은금, 금은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대요. 금은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견디느냐? 이게 이제 가치평가의 기준입니다.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날에 모든 것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 불로 테스트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받을 때 타버리면 그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다. 그러면 공로가 있는 거지요. 금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을 이 세상의 모든 것, 금은 보화, 뭐 등등 모든 값진 것 중에서 대표 선수라고 본다면 금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익히 하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세상에는 보통 부귀영화 또는 금은보화 이런 것보다 귀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금보다 더 귀한 것,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그한번 빠지면은요, 예술하는 사람들 배고프거든요. 그야말로 한 달에 얼마 수입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거를 해요. 왜? 예술에 한번 빠지면 금보다 예술이 더 소중한 거예요. 금보다 소중한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영국의 왕족이 평민하고 결혼하면서 자기의 왕족 지위를 나는 버린다. 뭐 사랑 때문에 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금보다 더 귀한 것.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금도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 그런 상황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분과 연관돼서 사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금, 은인데, 근데 하나님과 갑자기 딱 대조가 되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딱 평가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은을 집어 던져버리고, 금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여기에 교만이란 말이 나오지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한다. 근데 망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앞을 살펴보면 교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보인다. 아,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성경의 아주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교만을 품었는가? 금은 은금 때문에 교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우상 숭배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두고 보시다가 더 이상 두고 보시지 못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은금, 금은 그거를 오물이 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명백하지요. 아주 명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부터 22절 말씀에는 바로 그런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건 끝입니다. 제로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원하는 모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원하는 것을 제 아무리 손에 많이 쥐었어도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거는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물처럼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는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그거는 100%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일상과 내 인격으로 많이 깨닫고 많이 느끼고 그 감이 많이 오는 거 그거를 신앙이 성숙했다고 그래요. 신앙의 성숙은 교회의 제도에 익숙해지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떤 제도에 익숙해져서 내가 그거 잘 알아, 머리로 알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분이 같이 계시면 그거는 100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거는 그냥 제로입니다. 사실은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또는 이 철저한 그리고 애누리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충만해서 언어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절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절기는 참으로 감격적인 축복인 거죠.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말 부분을 지나면서 내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런 가슴 저린 감격으로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감격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이 대림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 7장 전체의 내용이라서 사실은 읽고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 또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차이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 경제, 사회 활동 또는 몸의 건강 그리고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들의 연관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좋은 문들 열어주시며 삶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정신과 영혼을 교묘하게 틈타서 우리 사람을 흔드는 악한 영의 계교를 잘 분별하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울렌솔롱고 그 몽골아가 자가 호흡이
넉넉하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품에 안아주사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게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경 2차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많이 참여하게 하소서. 17일 진행되어지는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소서. 성탄사역, 교육부서 성탄절 축하, 싱크 지역 섬김, 성탄절 온가족 예배, 성탄절 칸타타를 축복하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동경찰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새해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울랭솔롱고 아가가 자가호흡이 돌아와서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인도하시고 영역의 건강을 주소서. 한미 중일 북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